현재 시장 분위기 키워드 통해서 알아보는 시황 키워드 시간입니다. 오늘은 양시장이 저점을 낮췄다가 지금 저점 부근에서 반등하는 그런 시세가 펼쳐지고 있는데요. 굵직굵직한 이슈들 오늘도 많습니다. 키워드로 먼저 만나보시죠. 네, 오늘 꿈비가 두 번째 상한가에 들어갑니다. 오늘 어제 상장했던 종목인데 이렇게 또 좋은 시세 보여주고요. 초대형 기획사와 관련된 이야기, 헌팅턴평, 코GPT, 자율주행, 목표가 하향, 최대주주 변경 같은 오늘도 다양한 이슈들이 시장 속에 들어와 있습니다. 네, 오늘의 첫 번째 키워드는요, 양매도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이 뉴욕 증시가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일단 하락으로 출발하는 모습이었는데요. 일단 국내 시장도 영향을 받았지만 양시장의 낙폭이 점차 커졌던 이유는 바로 수급입니다. 어제 옵션 만기일이 지난 이후에 개인은 강한 매수세를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도세를 기록했는데요. 다만 거래소에서는 외국인의 매도폭이 조금은 약간은 많이 회복을 한 모습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는 398억 원의 제한적인 매도세가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네, 기관 쪽을 보시면 거래소에서는 금융투자를 중심으로 오늘 매도 물량 출회되고요. 코스닥에서는 투신과 사모펀드의 물량이 크게 집계되고 있습니다. 일단은 양시장이 오늘은 쉬어가는 분위기 하락세로 진행되고 있다는 점이 특징입니다. 네, 두 번째 키워드 가보시겠습니다. 오늘 초대형 기획사와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엔터주들의 지각 변동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 최근에 SM의 지분을 둘러싸고 잡음이 참 많았죠. 이 하이브가 SM엔터테인먼트의 이 창업자 이수만 대주주의 지분을 인수했습니다. 지분 14.8%를 4,228억 원에 인수하게 됐는데요. 주당 12만 원의 SM 소액주주가 보유한 지분 공개 매수에서 나선다고 밝혔습니다. 하이브가 SM의 지분 인수를 완료할 경우에 명실상부한 K-POP IP 1군을 확보하게 되는데요. 사실 앞서서 SM 이사회 측에서는 카카오의 제3자 방식으로 신조와 전환 사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카카오가 9%의 지분으로 2대 주주까지 오른 바가 있었는데요. 하지만 이수만 대주주 측이 이를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고 경영권 분쟁으로 이어진 상태였습니다. 지금 구도는 그래서 이사회와 카카오 그리고 이수만 대주주와 하이브 이렇게 좀 나뉘게 됐는데요. 앞으로의 카카오 대목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관련 종목들의 흐름들을 보시면 뚜렷하게 영향을 받고 있는 모습인데요. 일단 하이브가 7% 이상 오르면서 현재 구간 21만 2,500원 선 터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주인 SM부터 좀 살펴보시면 15% 급등세 나오며 11만 4,100원 구간입니다. 그리고 SMC&C라든지 SM라이프 디자인 이렇게 관계사들도 함께 급등하는 흐름이 나오는데요. 반면에 카카오를 보시면 현재 구간 4% 정도 밀리고 있습니다. 6만 8천원 부근을 드러내고 있는데 오늘 카카오의 실적 발표까지 있었다는 점 함께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 가보겠습니다. 이렇게 카카오 실적 발표를 하면서 사실 컨퍼런스 콜 관련 내용들이 또 주목이 되는데요. 코GPT와 관련된 키워드로 보시겠습니다. 네, 실적 발표한 카카오 일단 컨퍼런스 콜에서 인공지능 모델인 코GPT를 활용한 서비스를 연내 선보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카카오는 글로벌 기업과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기보다는 카카오 브레인이 가진 한국어 특화 AI 모델인 코GPT를 활용해서 우리가 잘할 수 있는 버티컬 AI 서비스에 집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네, 카카오와 관련된 인공지능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요. 사실 이 발표가 있고 난 다음에 약간 후발주자 성격들은 모두 급등하는 흐름이지만 그동안 이미 재료가 좀 공개가 됐기 때문에 이 카카오의 실적 발표를 예상하고 나머지 종목들을 오히려 뉴스에 파는 그런 모습의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네, 현재 보시면 셀로메드는 3% 정도 오르면서 5,800원 구간이고요. 플래티어 6% 급등하며 17,640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또 카카오 AI 서비스 관련 종목으로 엮이는 바이브 컴퍼니는 무려 10%대 급락이 나오고요. 인포뱅크도 6% 정도 밀리며 16,460원 부근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다음 키워드로 넘어가 보시겠습니다. 실적에 대한 키워드는 역시나 놓칠 수가 없을 것 같은데요. 목표가 하향된 종목들 위주로 함께 체크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보시면 이 실적 발표가 있으면서 낮아진 눈높이에 목표가가 내려간 종목들이 꽤나 많은데요. 먼저 한원 시스템 보시겠습니다. 4분기 영업이익이 1,043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72% 증가했고 컨센서스에 부합한 실적이었습니다. 다만 전망이 앞으로 밝지 않을 것이라고 봤는데요.
전기차 업체들이 단가 인하 압력을 넣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한울 시스템 오늘 목표가가 하향 조정됐고 오늘 6%가량 하락했습니다. 8,860원으로 현재 구간 진행되고 있고요. 강원랜드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강원랜드 어닝쇼크 실적이 나왔고 예상보다 카지노의 방문객 회복이 느리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 소화하며 5%대 내림세로 집계됩니다. 한샘 역시나 6%대 급락을 나타내고 있는 상황인데 실적 개선 기대감이 낮아졌습니다. 여기에 특판 가구 담합 의혹까지 제기가 되면서 투자 의견을 한 차례 중립으로 낮추는 모습이었고요. 증권가 전반적으로도 NC소프트 실적 부진에 대해서 올해 1분기까지 이어질 것이라고 우려하면서 NC소프트도 3% 밀린 43만 3,500원 부근입니다. 네, 마지막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오프닝 종목들을 띄울 만한 소식인데요. 단기 비자와 관련된 키워드입니다. 네, 정부가 중국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오는 11일부터 해제하게 됩니다. 이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 1월 5주차 중국발 입국자 가운데 양성 판정을 받은 사람의 양성률은 1.1%를 기록했다고 하는데요. 중국발 확진자 가운데 우려했던 변이 바이러스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중국의 코로나19 상황이 정점을 지나서 안정화 단계에 이르렀다고 정부가 판단하면서 중국발 입국자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을 해제하기로 했습니다. 나머지 방역 조치들은 향후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단계적인 완화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오늘 화장품 종목들, 리오프닝 관련 종목들 위주로 상승 탄력 기록하는데요. 리더스 코스메틱이 18%대로 가장 크게 오르고요. 제이준 코스메틱, 토니모리 역시 함께 상승하는 모습까지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5가지 키워드로 시장 상황을 살펴봤습니다. 시황 키워드였습니다.